자, 여자 오픈부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원어의 NBA와 그리고 볼트의 경기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정말 치열한 결승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선 바로 전 경기 U18부 결승전에서 굉장히 또 기쁨을 만끽하면서 클린샷이 결국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뜻 스타트 과정에서는 뭐 네. 거의 뭐 게임이 오늘 뭐 상당히 어렵겠다고 봤는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싸워준 결과 아주 약간 운도 따른 것 같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아주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번 여자 오픈부 결승 원아이 NBA와 그리고 볼트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우선 볼트가 매번 KXO 여자 오픈부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정말 강팀으로 꼽히고 있는 팀인데 이 원아이 NBA는 또 프로 선수 출신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소정 선수와 그리고 최종민 선수인데요. 네. 이소정 선수는 또 KB 스타즈에 있었고 그리고 최종민 선수는 삼성생명의 몸을 담고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3대3에서 농구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뭐 중계는 안 했지만 뭐 어떤 경기를 잠깐씩 봤습니다만은 네. 일부 한두 선수들은 뭐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나름 뭐 결승전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기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어드리고요. 볼트에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선수는 이미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네. 트레이드마크가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완벽하게 한 뒤에 모든 경기를 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스크를 한 상태로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또 힘이 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가깝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스크를 끼고 코트를 조금 뛰어봤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가깝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자, 하지만 이미진 선수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 삼산 종목도 뭐 힘든 종목이지만 오디오에 비해서 뭐 이동 거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떤 뭐 호흡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워라이 NBA 그리고 검정색 유니폼의 볼트 여자 오픈부 결승전. 자, 볼트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곧바로 외곽 수시도 2점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밖으로 빠르게 나오면서 김지희 림에 맞고 나옵니다. 자, 리바운드 이소정. 자, 최정민의 스크린을 이용합니다. 네. 자, 지금은 투맨 게임을 시도했어요.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경기. 볼트 화이팅. 고깃집 예약해뒀다. 가자. 네. 예. 예약을 해놨으면 가야죠. 네, 그렇죠. 자, 만약에 볼트가 우승을 못하면 고깃집을 못 가나요? 그게 아니라 뭐 맛이 조금 틀리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자, 이소정 안쪽 투입. 자, 라인 안쪽 홍소리의 네. 득점이 나옵니다. 네. 이번 경기 첫 득점 그리고 자 이미진의 외곽 슛 공격 리바운드 선수, 이후에 네, 상당히 적극적이고 네, 경기해야 됩니다. 홍소리 노르 네. 패스 왼손 네.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1대2. 자 원아이 NBA가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바운 패스 이미진 빙글 돌면서 오른손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요.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짧게 핸드오프 멈춰놓고 올라갑니다. 네. 박은서 오 지금은 네. 큰데요. 그렇습니다. 자 2점 슛 성공 이후에 네.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자 석점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저 선수는 네. 개인적으로 볼 가지고 슛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슛의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저 슛이. 자 김민선이 추가 자유투를 실패했는데 2점 슛 또 한 번 네, 성공시킵니다.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점수로 5대3 2점 차로 리드하는 볼트.
네. 최정민 조금 길었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성공. 자, 박은서의 득점과 함께 5대4 한 점차까지 좁혀놨는데요. 자, 경기 템포가 상당히 네. 빠릅니다. 두 명의 선수가 뒤엉키면서 코트 위에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네. 곧바로 일어섭니다. 네. 현재 원아이 NBA가 팀 파울이 두 개, 그리고 볼트는 파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잡아놓고 던집니다. 리메 맞고 황의정의 외곽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정민 바깥쪽으로 돕니다. 패스 연결 이소정 그리고 홍소리 리메 맞고 자 빙글 돌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볼트의 김민선 선수의 슛 능력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황의정 조금은 무리했던 동작. 네, 뭐 중심이 좀 완전히 무너졌죠. 예, 예, 예. 우승 못해도 간다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서대성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맛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오, 네. 이미진 자 좋은 2점슛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이소정이 파고듭니다. 왼쪽으로 다 빼준 뒤에 네. 점슛 성공합니다. 이미진 네. 높게 떴어요. 공격 리바운드까지 네. 아, 정말 네. 높이도 있고요. 네. 외곽슛 능력도 있고요. 네.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자, 이미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결승전인데요.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황의정. 정확히 이미진만을 바라본 패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원아이 NBA의 반칙만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조금 파울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소정의 블락슛. 박은서 득점 성공. 8대6 두 점차. 짧게 내준 이후에 김지희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박은서 그리고 센터 쪽 이소정. 이미진 선수가 조금은 지쳤나요?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세력 충전 중. 왼쪽에서 올라갔는데요. 리메 맞고 나온 볼. 지금 자, 볼트는, 김지희가. 볼트는 이미진 선수를 교체하지 않네요.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약간 미끄러졌는데요. 네. 조금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전혀 뭐 대체 선수가 없습니다. 저 포지션에. 자, 게다가 이미진 선수는 또 마스크를 네. 풀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교체, 단 한 번의 휴식을 취하지 네. 않고 있는 이미진. 그런 상황에서 최정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미진 탑샷 성공합니다. 네. 박은서 홍소리 최정민 미들슛 네. 성공. 곧바로 빠르게 바깥쪽 던집니다. 네. 김지희 방향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원아이 NBA도 고깃집 예약해뒀는데 네. 네. 설마 같은 고깃집은 아니겠죠? 네. 그렇다면 조금 분위기가 묘할 것 같은데요. 뭐 홍천은 뭐 아무래도 뭐 고기로 좀 유명한 고장이니까. 네. 뭐 홍천에서. 스텝백.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아, 정말 이미진 선수는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데. 뭐 결승전 마지막 한 게임이니까. 예. 네. 자, 빠르게 속공을 통해서 네. 최정민의 득점 그리고 외곽 네. 들어갑니다. 저 선수 슛. 김민선의 손끝이 뜨겁습니다. 최정민. 이소정. 아우. 네. 자,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조금 아깝겠네요. 네.
득점 인정 반칙을 받는 것 같았는데. 네. 네. 이소정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자, 어찌됐든 원아이 NBA도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정. 반 패스 좋아요. 왼손 들어갑니다. 네. 추가 자유투 앤드원 박은서가 만들어냅니다. 11대 10. 여기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박은서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 추가 자유투가 실패했어요. 약간 몸을 비틀면서 공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지 이미진 핸드오프 이후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이미진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걸렸습니다. 네. 자, 빠르게 교체를 진행하는데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네. 볼트입니다. 네. 지금 정말 힘들죠. 네, 힘들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정이는 확실히 3대3에 잘 어울리네. 아, 이소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네. 또 KB 스타즈에서 모습을 팬들에게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현재 두 팀 모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미진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전 타임을 요청한 볼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진 선수가 뭐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외곽슛도 있는데 그 선수가 힘들더라도 자꾸만 링과 가까운 위치에서 네, 자꾸만 뭐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지금같이 자 이소정 피해냈어요. 네, 그리고 붙여놓고, 점퍼 네, 실패. 네, 또 볼 소유권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네. 되는 거고. 자, 터치아웃 되면서 공격권은 볼트에게 넘어갑니다. 교체아웃을 가져가는 최정민. 김지희 바깥쪽 빼줍니다. 흔들면서 김민선의 패스는 홍소리가 가져옵니다. 파고드는 과정 속에서 이미진과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곧바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조금씩 볼트의 반칙도 쌓였어요. 그러면서 현재 팀 파울 개수는 3개로 똑같습니다. 미들슛 실패, 리바운드 이미진. 자, 바운 패스, 핸드오프로 내줍니다. 김민선. 김지. 아,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마지막에 부저가 울렸습니다. 지금 홍소리 선수가 살짝 타박상을 네, 입었는데요. 지금 피부가 살짝 까졌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정민. 아, 네. 바깥쪽 잘 열어줬습니다. 홍소리 네.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이미진. 김민선. 황희정이 몰고 들어갑니다. 볼을 조금 놓쳤는데요. 어렵게 패스 연결 골밑까지 라인 크로스. 원아이 NBA의 타이탄 수비에 있어서 볼트의 공격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렵더라도 저기 이미진 선수가 조금 더 뭐 센터 포지션에서 볼을 잡아서 그 패스 아웃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네. 지금 누구죠? 김지 선수라든가 아마 또 훌륭한 외곽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슛을 연결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핑크 공주들 힘내자 유튜브에서 자 원아이 NBA를 응원하는 댓글이 또 한번 올라왔습니다. 네. 최정민. 네. 이소정. 아, 네. 아 지금은 오. 아우. 네. 아주 치열합니다. 네, 네. 굉장히 터프합니다. 네. 자, 이소정 선수가 소유하고 있던 볼을 이미진 선수가 힘으로 이제 끌어내는 과정에서 네, 네. 그 전에 일단 휘슬을 먼저 울렸었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선수들 근데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 미소를 띠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거죠. 네. 자, 홍소리 안쪽 파고들면서 왼쪽 내줍니다. 점퍼 실패. 리바운드 이미진. 곧바로 밖으로 또 한 번 빼줍니다. 김민선. 자, 순간적으로 볼을 놓쳤던 이미진이에요. 공격권은 원아이 NBA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네, 짧습니다. 네. 짧아요. 자, 이소정이 빠르게 볼을 살려냈고요. 홍소리에게. 네. 점퍼 또 한 번 실패. 리바운드 과정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경기는 진행됩니다. 자, 김지희가 오른쪽으로 김민선 굉장히 네. 거리가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원아이 NBA로서도 김민선의 외곽을 자, 몇 방 맞은 이후에 네.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놔주면 안 됩니다. 저 선수는. 리바운드를 가져왔고 홍소리 네. 미들슛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홍소리 선수가 미들슛이 상당히 정확하네요. 네. 네, 지금 좀 테크니컬 파워를 먹었습니다. 자, 지금 이미진 선수가 상당히 많이 흥분을 네, 흥분을 해서 예. 뭐 감정 컨트롤이 지금 안 돼요. 이소정 선수와 이미진의 충돌이 오늘 상당히 결승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울. 홍소리가 자유투를 준비하고요. 이 농구는 뭐 상당히 그 부딪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따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농구는 누굴 밀어서 쓰러뜨려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다 넣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다소 포기라고 하더라도 좀 스스로를 조금 더 자 그리고 교체아웃이 된 이미진 선수인데요. 네. 자 의자에서 진짜. 우선 물을 자, 본인의 얼굴에 뿌리면서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보려 네. 했던 네. 이미진 선수였습니다. 네. 뭐 자 컨트롤, 11대 13. 컨트롤 조금 하고 들어오는 것도 뭐 방법이죠. 근데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승전이고. 자 이제는 원아이 NBA가 두 점 차로 그렇습니다. 리드합니다. 네. 볼트는 두 점 뒤진 상태에서 팀 파울에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 네. 일단은 뭐 저 이진 선수가 빠짐으로 해서 매치업상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네. 네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볼트는 냉정함이 현재 필요합니다. 이소정 안쪽을 파고듭니다. 네. 자, 곧바로 원아이 NBA의 공격권이 다시 선언이 됐고요. 자, 선수들이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네. 네. 이소정 그리고 홍소리 네. 안쪽을 들어갑니다. 오른손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11대 14 석점차. 자, 흐름은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김지 자, 홍소리 선수가 조금은 아쉬워하는데요. 1분 30초를 남겨두고 있는 여자 오픈부 결승. 볼트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미진, 순간적으로 볼을 놓습니다. 자, 외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네. 홍소리 2점 실패.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미진, 던집니다. 오. 자, 볼트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지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정민 이지 샷을 또 한 번 놓쳤고 네. 홍소리가 볼을 뺏깁니다. 네. 김민선 들어갑니까? 김민선 아, 아하. 네. 아주 가깝습니다. 자, 필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네. 자, 볼이 없는 위치에서 두 명의 선수가 네. 신고를 했지만 이소정 마지막에 득점 성공. 우중간 네 높게 튀어오른 볼을 이소정이 패스로 연결. 최정민에게 어렵게 연결됩니다. 다시 이소정. 아, 네.
자, 충돌을 할 때마다 이소정 선수가 오늘 결승전에서 코트 위에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좀 과격한 파울이 작성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심판에게 조금 어필을 하고 있는 이미진 선수인데요. 그런데 이소정 선수 계속 웃고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되면 자, 우선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얄미워지죠. 그래서 네, 아주 뭐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네. 이소정 선수가 뭐 프로 출신다운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를 네.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천이 이미진 선수는 좀 감정이 많이 올라온 네. 것으로 아직도 뭐, 보입니다. 네, 격해져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뭐 슛의 확률이 떨어지죠. 자, 네. 이소정 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5점 차 김민선 이미진 짧게 핸드오프 이후에 허리가 있어요. 손끝에 걸립니다. 자, 시간을 보내죠. 네. 최정민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히 중계석에서도 뭔가 눈치가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이나 자, 눈을 뗄 수가 없고요. 선수들의 우승을 향한 열정은 굉장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홍소리 선수의 지금 출혈에 있어서 네. 네. 지금 바꿔줘도 되죠? 네. 바꿔줘야 됩니다. 네. 자, 우선 이소정 선수가 코트 위로 다시 올라왔고 최정민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투샷 1구 실패. 심호흡을 가져가는 최정민. 자, 2구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외곽 시도 바로 휘슬이 크게 울렸는데요. 지금 전광판의 시계가 늦게 멈췄습니다. 자, 남아있는 경기 시간을 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9.5초가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원아이 NBA의 공격 이소정 어려운 네. 동작 박은서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적 올리면서 두 팀의 결승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자 오픈부 볼트와 원아이 NBA의 경기. 자, 최종 스코어는 11대 17로 원아이 NBA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초반까지는 볼트의 외곽이 조금 터지면서 흐름이 있었는데 원아이 NBA가 결국에 본인들의 흐름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운영 게임 운영 측면에서 뭐 원아이 NBA 팀이 조금 더 현명한 어떤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여자 오픈부에서는 원아이 NBA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곧바로